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전북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어 출근길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도 남원과 순창 등 남동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27도, 남원 26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까지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주군이 태권도원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며 향로산 정상에 30m가 넘는 태권 부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00m 산 정상에 들어서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이 있는 무주군의 이미지와 태권 부위가 어울리는 건지, 자칫 흉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해발 420m 무주 향로산. 정상에 설치된 이 정자를 밀어내고 8층 높이인 33m 태권 부위 조형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태권도원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무주 읍내로 유치하기 위해 이곳에 태권도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태권 부위는 전망대 역할을 하게 되며 태권 부위 팔이나 다리가 움직이는 무빙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은 72억 원. 태권 부위 전망대와 함께 VR 체험시설과 스카이워크 등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태권도와 관련된 VR 체험이랄지 이런 다양한 체험권을 조성하고요. 일단 그 조형물 자체에는 내부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조망대를 만들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무주 향로산 정상에 들어설 태권 부위 조형물이 자칫 이질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80년대 모델인 태권 부위로 관광객의 재방문을 끌어낼 수 있을지, 독특한 체험, 감동적인 스토리를 줄 만큼 태권 부위라는 콘텐츠가 탄탄하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나 있는 뭐 전망대 형태로만 그렇게 해서는 그 준비하는 그 시설의 수명 주기가 굉장히 짧을 것이라는 것이죠. 새만금 방조제 같은 엄청난 규모의 조형물도 관광객의 눈길을 끄는 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무주군은 빠르면 연말부터 공사에 들어가며 태권 부위 조형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 고군산 군도의 무인도 가운데 하나인 횡경도를 먹성 좋은 염소떼가 점령하면서 민둥산이 되고 있습니다. 횡경도는 환경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인데요. 나금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에서 배를 타면 15분 정도 걸리는 횡경도.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는 해안절벽을 흑염소들이 유유히 걸어다닙니다. 갓 걸음마를 뗀 듯한 어린 염소도 보입니다. 과거 이웃 섬주민들이 키우던 염소들이 번식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을에다가 그 소독사업을 아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염소를 거기다 방목을 시킨 것 같아요.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염소는 9마리. 하지만 더 많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몇 마리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생태계가 얼마나 빠른 것인가. 말도 못해 한 50마리, 60마리나 70마리 정도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무인도인 횡경도를 먹성 좋은 염소떼가 점령하면서 섬 군데군데는 허허벌판이 되고 있습니다. 염소들이 풀을 뜯고 지나간 걸로 보이는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땅에 남아난 것이 없이 허옇게 맨살을 드러냈습니다. 횡경도는 소사나무, 곰솔 등이 잘 자라고 있고 해안절벽, 해안동굴 등이 장관을 이뤄 환경부가 2002년부터 특정도서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염소떼를 이대로 두면 섬 환경이 더 망가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뿌리채, 이파리 할 것 없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으면 이제 남은 껍데기까지 벗겨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전북지방환경청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염소떼 퇴치사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재가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원전 안전위원회가 여전히 재가동 계획을 굽히지 않으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재가동 반대 집회가 한빛원전 앞에서 또 열립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원전안전위원회가 후동정지 사건이 일어난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에는 한수원 특별사법경찰로부터 후동정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겨받은 광주지검이 한빛 원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로 송치했다고 이야기 들으셨죠? 더 있나요? 아니면 여기가 다인가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인적 오류로 판단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재가동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재가동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재가동 여부의 결정에 뭔가 결정하고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당장 오늘 한빛원전 앞에서 재가동 반대 집회를 다시 열 계획입니다. 원안위를 배제하고 국무총리나 정부가 직접 조사 위를 꾸려 가지고 시민하고 전문가하고 주민이 합쳐진 그런 조사 위를 꾸려서 다시 원전부터 조사해야 된다. 설계 수명이 5년밖에 남지 않은 데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 직전까지 갔던 한빛 원전 1호기. 재가동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중학교 209곳 가운데 19%인 39곳은 남학생이나 여학생만 다니는 학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이들 학교의 절반가량을 남녀공학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반대 목소리가 나와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1941년 문을 연 여자중학교입니다. 개교 78년 만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5개 시군 동과 읍에 있는 18곳입니다. 남중이 10곳, 여중이 8곳으로 정읍 6곳과 김제 5곳 등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바뀌면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원거리 통학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적 효과도 크다면서 전환하는 학교는 시설 개선을 돕기로 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그 학교 그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지도 등의 어려움이 있고 학교 선택권도 제한한다는 겁니다. 남녀공학의 장점도 있지만 남자 또는 여자 삼성학교의 장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학교가 존재하는 거고. 시군별로 한 차례 공청회를 마친 전북교육청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남녀공학으로 바꿀 학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반려동물처럼 곤충을 키우면 어린이는 정서가 안정되고 노인은 우울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학교에서도 응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에서 곤충을 키우며 생활한 초등학생은 생활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았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과학교실이 시끌벅적합니다. 학생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것은 호랑나비의 애벌레입니다. 애벌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것을 먹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알도 보고 애벌레도 보고 나비도 보고 하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농촌진흥청이 호랑나비를 키운 학생들과 키우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생활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침을 통해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랑나비를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서 인지 능력도 20%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려보낼 때는 잘 살았으면 좋았고 정말 헤어지니까 조금 아쉬웠어요. 요즘에 도시화 산업화됨으로 인해가지고 곤충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아이들이 곤충을 쉽게 접하고 더 좋아하는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은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곤충 프로그램 책자를 제작해 초등학교와 곤충 교육 농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홍창룡입니다. 가을 여행 주간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어촌체험 휴양마을 9곳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고창 만돌마을이 꼽혔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올 추석 가볼 만한 어촌마을로 고창 심원면 만돌마을을 꼽았습니다. 굴뚝 만개가 솟을 거란 오랜 예언에 따라 만돌로 이름 지은 이 마을은 고요한 갯벌과 하얀 염전, 낡은 소금 창고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고창 갯벌은 2010년 람사르 습지, 2013년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남원 체력인증센터가 체력증진교실 3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관절 튼튼과 체력 증강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꾸려질 체력증진교실은 9월 9일부터 8주간 진행되며 남원시는 프로그램별로 2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체력의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행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9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테니스 대회가 오는 주말 완주 테니스장에서 열립니다. 대회엔 17개 시도 선수단 등 1,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완주 테니스장은 국제규격 실외 코트 16개와 함께 대회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클럽하우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익산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선정되도록 익산시와 전북은행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은행은 KTX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 선정을 위해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익산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고창군 상하면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50제곱미터가 타고 곡물 건조기 등이 그을려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소재나 부품을 사용하는 도내 기업은 52곳으로 전체 기업의 3.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앞두고 도내 기업체 1,628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52개 기업이 일본산 소재나 부품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국내 기업 또는 제3국을 통해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탄소가 7.3%로 의존도가 가장 높았고 화학과 조선, 반도체, 뿌리기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북 지역의 체불임금이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까지 전북 지역의 체불임금이 304억 6,5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7억 2,800만 원보다 37억 원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5,7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이티비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